부흥 1학년 학습지 3번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고2 11월 모의고사 28번 지문에서 자 나온 겁니다. If we create a routine, 만약에 우리가 루틴 하면은 자 일상이라는 거죠. 정해진 일상. 스케줄로 정해진 일상 맨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양치하고 양말 신고 하던 어떤 별 생각 없이 하는 것들 이를 자 루틴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이 정해진 일상을 만든다면 we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죠. expand 하면은 자 이게 소비하다죠.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pand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팽창하다라는 거죠. expand 소비하다. 우리가 정해진 일상을 만들어내면은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프라이어리타이징 하면은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뭘 하지? 양치를 하고 2분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정해버리면은 우선순위를 자 정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We must simply expe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자, 우리는 소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작은 양의 초반 에너지만 소비함에 틀림없다라고 보는 게 낫겠네. 추측으로 봅시다. 작은 양의 초반 에너지만 처음 에너지만 시동 에너지죠. 사스 소비함에 틀림없습니다. To create the routine 하면은 처음에 에너지만 쓰면 됩니다. 그 일상이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일상을 정할 때는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된다. And then all that is left to do. 자, all이 선행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남겨지는 해야 될 것으로 남겨지는 모든 것은 자, 단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로 받고 있죠. 자, 요거 단수고 is로 받습니다. 그래서 follow it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There is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하면은 자, 이 바디를 그룹으로 보면 됩니다. 자, 많은 어떤 과학 연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to explain 설명할 수 있는 the mechanism 그 구조를 루틴이 또 주어져 뒤에 관계대명사 자리가 나오고 enables 동사고 difficult things가 자, 이거 목적어죠. 그리고 to become이 목적 보어. 자, 이거 목적 보어에 대한 또 자, 보어가 become에 대한 보어 i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y which를 써야 될 자리입니다. 자, 일상이라는 것은 가능하게 하다. 어려운 것들이 아주 쉬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과학 연구, 자, 많은 과학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학 연구의 내용이 뭐다? 일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들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One simplified explanation. 자, 하나의 단순화된 설명은 is that as we repeatedly do,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할 때, the neurons, 자, neuron 하면은, 신경세포, 이건 동격이죠. 즉, neuron이라는 게 뭐냐. 즉, 신경세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할 때, 신경세포가, 자, making new connections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 called. 자, 그리고, 이게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고, 이거 접속사 들어가고, 지금 주어 동사 나왔고, 자, 그러면서 뉴런이라는 게또 새로운 접속사, 자, 새로운 주어입니다. 뉴런이라는 것이
make겠죠. 동사에 나와야 되니까. 자,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받죠. 자, 그러면 다 쉼표, 보통 쉼표가 주어지는데 쉼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문장 두 개를 접속사가 이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as we repeatedly 접속사 주어 동사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할때 neuron이라는 것이 자, make a new connection, 새로운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 called synapses. synapses라고 불리워지는 자, 게이트웨이를 어떤 출구를 communication 하면은 소통의 출구를 통해서 새로운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문장 한번 봅시다. One simplified, 하나의 단순화된 설명은, 간단한 설명은요, is that, 이 that 다음에 이게 접속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 동사고, 접속사 기준으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접속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접속사에 해당되는 게 we repeatedly do certain task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이 앞에 있는 접속사에 걸리는 게, 자, 새로운 주어가 the neurons, 그 다음에 동사가 make, 이렇게 되겠네. New connection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출구를 통해서 시냅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자, 그럼 해석은, 한 단순한 설명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하면은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소통의 출구를 통해서 시냅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소통의 출구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신경세포 우리의 두뇌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은 머리에 어떤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할때 처음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연결됐다가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 선이 굵어진다라는 거거든. 연결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패턴의 선이. 자,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설명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할때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버립니다. 소통의 출구를 통해서 시냅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출구를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버립니다. With repetition 반복을 하면은 그 연결이 강화되고 그리고 it becomes easier 좀더 쉽습니다. 두뇌가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 연결들이죠.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connections, 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when you learn a new word 만약에 자, 당신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it takes several repetition 자, 필요합니다.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간격으로 자, for the word to be mastered 그 단어가 숙달되기 위해서는 자, 몇 번의 반복이 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에서 자, 이 선이 굵게 그어진다는 겁니다. To recall the word later 그 단어를 나중에 자, 기억하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to activate 당신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냅시스를 몸할 때까지 결국에는 당신이 알 때까지 그 단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그 단어를 뭐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앞에 나온 단어의 제시가 단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it으로 발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by which와 그리고 make와 it로 연결되는 정답은 5번이겠네. 자, 3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네. 자, in the late 1960년대 후반에 the art world 미술의 세계, 예술의 세계는 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소수의 운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Detracting them all is difficult. 그 모두를 추적하는 것이 것이 자 아주 어렵게 됩니다. 다시 so that 나왔죠. 아주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건데 1960년대 후반에 예술의 세계에는 너무 많은 소수의 어떤 움직임으로 운동으로 분리가 된 나머지 그것들을 소수의 움직임들을 예술의 소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예술의 세계가 너무나 작은 자잘한 소수의 운동으로 분리가 된 나머지 그것들을 이 운동들을 움직임들을 추적하는 것은 모두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You know what? One of the most radical 가장 급진적인 이러한 어떤 움직임 예술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 중에 하나 속에 하나에서 이 예술가들은 믿었습니다. They didn't need to.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좀 더 급진적인 예술의 변화의 운동 움직임 속에서 그들이 produce any artwork 예술 작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전혀 예술 작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앞에 not a, not이 나왔고 a 법이죠. 자, a가 아니라 바로 b다.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필요 없다. 자, 바로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Simply generate 단순하게 개발하면 된다. 개념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만들면 된다. 아이디어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In reality 실제로는 자, 이러한 개념 예술은요. As it's known 알려진 대로 is often a type 종종 어떤 종류의 공연이기도 합니다. 또는 즉흥곡, happening, 즉흥적으로 하는 극이기도 합니다. That can be very spontaneously. 자,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들어가야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은 자 이게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spontaneous가 맞습니다. 자발적인. 자, 굉장히 자발적인 spontaneous. 자발적인 것이면서 오디언스 드리븐 하면은 자 청중이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청중이 주도하는 은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Sometimes it's simply 때때로 그것은 단지 쓰는 것이다. 자 on a wall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one early 자 하나의 초기의 개념 예술은 예술 화가는 캠프 아웃 하면은 야영을 해버렸습니다. 개념 예술이죠 지금. With a coyote, 자 코야티라고 하는데 늑대과의 어떤 짐승입니다. 코요테하고 야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자 어떤 미술관에서 실제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 예술을 하는 겁니다. To get people thinking, 사람들한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about the treatment of 어떤 대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에 대한 대접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일주일 동안 코요테하고 야영까지 했습니다. 개념 예술가가 페미니스트 아트, 여성운동의 예술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념 예술과 연관되어 있는데 in that이라는 거 원래 관계대명사라면 전치사라면 됐을 수 없지만 뒤에 접속사가 나온다면은 in that 가능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죠. 페미니스트 아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념 예술과 뭐뭐라는 점에서 자, 그 예술이 집중한다. inequalities 하면은 불평등에 집중한다. 직면하는 자, 여성들에 의해서 직면되어지는 불평등. 자 그리고 그것은 이 개념 예술은 집중하고 있고 첫 번째 동사죠. and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동사 나오고 동사 s 들어가죠. tries to 노력합니다. provoke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합니다. the movement has no set style 그러한 예술의 새로운 움직임은 no set 하면은 정해진 스타일 따위는 없습니다.
It might include 자 그것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Painting on a campus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자 새로운 어떤 예술의 방식이 될 수 있고 또는 한 집단의 여성이 dressed up 옷을 갖춰 입고 고릴라 커스텀스 하면은 고릴라 복장으로 옷을 차려 입고 crashing a public event 여기 내 극장에 표 없이 들어가는 거 몰래 잠입하는 거 공공 행사에 to pass out pamphlets을 나눠주기 위해서 공공 행사에 불청객으로 들어가는 고릴라 의상으로 변장한 한 무리의 여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 예술의 새로운 예술의 풍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요거 자 5번 문제 2016년 고2 9월 35번 지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투어리즘 관광이라는 것이 전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여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시스템에 그러니까 관광이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한다 이 말이죠. As with other human 자 뭐뭐처럼 다른 인간의 활동처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계되면서 꾸며주는 거죠. 관광이 기여하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영향을 미치는 많은 방법과 공간적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환대 랜드 커버의 자 그리고 유스에 대한 변화는 랜드 커버가 땅에 대한 덮개를 뚜껑을 커버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표라고 해서 봅시다. 지표 그리고 지표 이용에 대한 땅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제주 뭐뭐 같이 replacing forest with resort building 숲이라는 것을 대체시키는 것처럼 휴양시설 건물로 리조트 건물로 대체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구조물로 대체시키는 것처럼 땅의 어떤 지표와 이용의 변화라는 것이 주어가 changes죠 이 변화가 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후를 수정하다 하면은 바꾸다 이 말이죠 숲을 휴양지로 만드는 것조차 지역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업이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전체 내용이죠. Local climate change 하면 지역의 기후 변화는 아마도 또한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 인자가 오염 물질들이 폴루턴츠가 발산이 될 때 배출이 될 때 그 구조물의 소각로에서 자 인시너레이터 밑에 나오죠 소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겠죠 구조물이라는 것은 건물의 소각로에 의해서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될 때 지역 기후 변화가 또한 초래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너리 하면 이게 자 이게 이동하지 않는 이라는 거거든 자 고정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이 고정된 모바일 엔진 그리고 이동식 고정 엔진 그리고 이동식 엔진에 의한 소각로의 건물의 소각로에 의해서 배출돼 오염물질이 배출되어질 때 자 그리고 during land clearing activity 동안에 뭐뭐 동안에 이거 land 개간이죠 땅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숲을 갈아가지고 땅을 정돈하는 자 뭐 밥 만드는 거 자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역 기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Tourism and tourists 관광업과 그리고 관광객들은요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 자,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영역 둘 다에서 지금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전체 내용에서 3번은 일자리 창출한다 관광업이 상관없는 이야기죠 빼버려야 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over space and time
공간과 시간을 걸쳐가지고 심지어 이런 지역적으로 집중된 인간의 활동조차도 지역에 집중된 인간의 활동조차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후를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They work together with more global scale forces. 걔네들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뭐지? 데이가 가리키는 게 These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죠. 이 지역에 집중된 어떤 인간의 활동들은 함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좀더 많은 세계적인 규모의 힘들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Such as those related to emissions from aircraft. 뭐와 같이 어떤 그것들과 같이 세계적인 힘이죠. 관련된 배출과 관련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항공기냐? 관광객들을 이거 운반하는 항공기에서 배출과 관련된 것처럼 좀더 세계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to and from their destination 하면은 이게 목적지죠.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목적지에서부터 즉 목적지에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을 운반하는 항공기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세계적인 힘처럼 지역의 어떤 지역에 집중된 인간의 활동이 저 세계적인 규모로 함께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장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3번이었고 또 새로운 프린트죠. 새로운 프린트 맞나? 이 프리크리에이트 루틴 방금 한것 같네. 새로운 프린트 보겠습니다. 학습지 마지막 프린트 세 번째 프린트 중에서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The inescapable conclusion. Escapable 하면 이게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인데 in 들어갔으니 벗어날 수 없는 결론. Analyzing thousand personal best leadership experience. 분석에서부터 수천 건의 personal best leadership, 개인적으로 최고의 리더십 경험을 분석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은 그러니까 수천 명의 어떤 리더십을 분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은 is that everyone has a story to tell.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내린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모든 사람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들은 much more similar,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들이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 모든 사람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스토리는 다 비슷하다. 행동적인 측면, 행위적인 측면 그리고 이 스토리들은 비슷합니다. 행동, 행위 그리고 과정의 측면에서 Then they are different 뭐보다는 그것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서로 다르기보다는 행동과 행위와 과정의 측면에서 스토리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스토리는 그 데이터는 분명히 문제시하다라고 그랬죠. 문제를 삼습니다. 그 통념을 신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통념 잘못된 생각을 문제시합니다. 어떤 통념?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는 통념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절브 답변은 예약된 For only a handful of 소수의
고작 소수의 카리스마가 있는 남녀한테나 예약된 어떤 것이다. 즉 극소수한 사람, 극소수의 인간들한테만 예약되어 있는 어떤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그런 잘못된 통념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스토리를 이거 살펴봤을 때 스토리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소수의 카리스마 있는 남녀에 의해서 예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해석을 했을 때 리더십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The notion 하면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고 하니 There are only a few great people. 고작 몇몇의 위대한 사람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 Who can lead others to greatness.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문장의 주어가 notion이죠. 그 개념은 it's just plain wrong. 명백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위대함을 이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진실은요.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Identifiable 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식별 가능한 기술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That are available to anyone.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 문장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용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It's because 왜냐하면은 there are so many leaders 리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Not so few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리더들이 너무나 많아서 so that 나왔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Extraordinary things get done on a regular basis. 아주 특별한 비범한 일들이 행해진다라는 거야. 리더들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특별한 일들은 행해집니다. Regular basis 하면은 규칙적인 토대에서 어떤 조직에서 특히 in times of great uncertainty 엄청난 불확실성의 그런 시기에서조차 특히 그런 시기에서조차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특정한 소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6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Laws 하면은 법률이죠. 법입니다. Protecting 보호하는 명사라면 ing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보호하는 authors and artists 하면은 이게 작가와 그리고 예술가들을 작곡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법 from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their works 뭐로부터 보호하냐면은 허가받지 않은 그런 출판 발표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출판으로부터 작가와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이 법률은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트 로스 하면은 저작권법이죠. 이게 저작권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이제 출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이 법들은요, give authors 작가들에게 exclusive right를 주고 있습니다. Right는 권리죠. Exclusive는 이게 독점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o publish their works, 그들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또는 to determine who may self-publish,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점의 권리를 작가에게 줍니다. 결정한다. 작가가 결정할 수 있는 누가
may so form 그렇게 출판을 해도 되는지를 자 이거 해도 된다죠 may가 누가 출판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그들의 작업을 자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의 권리를 작가에게 주는 법을 우리는 자 지적 소유권 지적 소유권 또는 저작권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출판업자가 또는 편집자가 바라다 to reprint 다시 인쇄하기를 그 출판된 작품을 어떤 작가의 출판된 작품을 다시 인쇄하기를 바랄 때 그는 반드시 처음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 카피라이트 보유자에게 저작권 보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For which 그 사람에 대해서 자, 그것에 대해서 he may be charged 그가 자, be charged다면은 요금을 부과하다의 수동태죠. 부과받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그는 요금을 부과받습니다. 다시 인쇄하는 일에 대해서 자, 퍼미션 fee라는 이거는 허가료죠. 허가 자, 료. 이 요금이란 뜻이죠. fee가 허가료라는 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작품들은 말되어집니다. 자, by the court 법원에 의해서 to be the property 재산이라고 어떤 재산 no one owner 어떠한 한 소유주의 자, 재산은 아니라고 no가 들어갔죠.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고 말되어집니다.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자 그리고 앞에서 no가 나왔으니까 일종의 not a 법비죠. not a 법비가 a가 아니라 b다니까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자 오히려 belong to 속한다. general public에 속해 있다라고 어떤 작품들은 법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general public 하면은 일반 대중이죠. 일반 대중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는 나는 작품도 있다. 이런 작품들은 포함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자, 그것은 법원의 결정은 말되어집니다. To be in the public domain 하면은 공공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말되어지고 자, 그리고 old works 하면은 오래된 작품들은 자, 어떤 작품인 거 아니? copyright has expired 하면 expired 기간 만료된 자, 카피라이트 하면은 저작권이 기간이 만료된 자, 그런 오래된 작품에 대해서 자, 예, 다시 공공의 일반 대중에게 저작권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작품들을 포함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클루드의 목적어가 지금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커트 디시전과 그리고 오래된 작품 법원이 결정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작권이 일반 대중에게 있는 작품들은 법원의 어떤 결정 그리고 오래된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opyright infringement 하면은 이게 저작권법 침해죠. 저작권 침해는 as such 그러한 것은 it's not a crime. 자, 범죄는 범죄인데 이게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라는 거고 자 형사법에 반대는 게 민사라고 그러죠. 자 일단은 형사법이 아닙니다. 감옥 가는 범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 카피라이트 침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시빌 수트가 자 시빌 수트의 어떤 민사 소송에 대한 민사 재판에 대한 어떤 경우라는 겁니다. 시빌 수트가 brought by the copyright holder 가져와지는 자 이건 뭐에 의해서 저작권 보유자에 의해서 가져와지는 뭐뭐의 반대로 맞서서 자 침해한 당사자죠 파티가 당사자에 맞서는 저작권 보유자에 의해서 가져와지는 자 민사 소송에 민사 재판에 대한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자, compensatory damage 하면은 이게 보상의 손해 보상이죠. 자, 손해 보상을 위해서 자, 그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 맞서서 copyright holder에 의해서
가져와지는 민사소송에 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소송입니다. seeking 추구하는 injunction을 금지 명령을 자 추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입니다. That will require that the imprisonment cease. 자 그리고 요구하게 되는 금지 명령인데 뭐를 요구하느냐? 그 저작권 침해가 중단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민사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까 4번이었는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볼 때 샘이 뭐 생각하라 그랬을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자 어떤 명사 사이에 뭐뭐어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자 이게 자연스럽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으면 그때는 후즈를 우선적으로 쓴다 그랬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래된 작품의 저작권 자 말이 된단 말이야 오래된 작품의 저작권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가 들어갈 자리가 맞습니다. 조금 난이도 자 부흥고등학교 1학년 학습지 오늘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 두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자 봐주기 바라고 다행스러운 건 7번 8번 마지막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지 그래 순서로 알맞은 것은 When a new friend 한 친구가 너에게 에스크라미 2 나오면은 자 요청하다 그랬죠. 물어보다 아닙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요청을 할 때 join an activity 어떤 활동을 함께 하자라고 할 때는 make an all out effort 자 to accept the invitation 문장이 끝나버렸죠. 그러면은 이게 명령문입니다. 지금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함께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뭐뭐 해라라는 겁니다. make an effort니까 뭐야 자 이거는 노력을 하는데 all out 하면은 자 전력을 다한 진심을 다한 온 힘을 다한 온 힘을 다한 노력을 해라 자 받아들이는데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받아들여라 이것이 리인포스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기분을 우정이라는 기분을 리인포스 뭐야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제안을 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자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강화시킨다 뭐를 상대방의 기분을 우정이라는 기분을 강화시킵니다. 당신을 향해 자 당신을 향한 우정의 기분을 강화시키고 자 이게 주어가 this니까 동사 s 들어갔고 and 등이 접속사 딱 나오고 그리고 encourage에서 s도 들어갔죠.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라 격려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장려합니다. 당신 그녀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공유할 것을 그녀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장려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내가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될 때. 자 그리고 허락하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소개해 줄 것을 당신에게 자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라는 거야. 그렇지. 어떤 활동에 초대를 받고 나서 자 그 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친구로 하여금 당신에게 소개할 것을 허락하라 이 말은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해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를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음식을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그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건 간에 자 소개하도록 허락해라 친구가 이것저것 설명하도록 놔둬라 이것이 보여줍니다. 오픈니스 하면은 마음을 연 거 개방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리셉티비티 하면은 어떤 수용성 받아들임 수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당신의 친구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리고 허락합니다. shows and allows 그들에게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도록 sharing things they enjoy 그들이 즐기는 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한 기분이 좋아짐을 허락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당신을 향한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은요
will become more receptive, 좀 더 수용적인. 자, 수용적이라는 거는 받아들인다. 좀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당신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마무리하는 글이죠. C, B, A로 보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 Unlike, like와 반대말이죠. Like 뭐뭐처럼이고, unlike는 뭐뭐와는 뭐더라, 뭐뭐와는 달리라는 거죠. 오늘날의 마찰, 대립, 싸움, 싸움과는 달리.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은요,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Happened at a distance 하면은 먼 거리에서 발생했던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자 싸움 전쟁과는 달리 오늘날의 싸움은 이제 미사일 버튼 하나 누르면 우주에서 뭐뭐를 쏘고 뭐 엄청난 먼 거리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인데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viewed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장면이 It was a war.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Touched the lives of mo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을 건드렸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The entire nation 하면은 전체의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was involved 하면은 참여하다. 다큐멘터리에 자 따르자면은 24 million people 자 숫자 얼마입니까? 100만에다가 24니까 2400만이죠. 2400만 명의 사람들이 리로케이티드를 했습니다. 자 다시 자리 잡았다라는 거야. 재배치되었다 이렇게 봅시다. 이거 자동사로 봐야 되겠네. 수동 불가입니다. 지금 재배치되었다라는 거. 자, to take defense job 하면은 이게 방어 직업이죠. 방어 직업이라는 게 자, 뭐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 만드는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탱크 만들다기는 총 만드는 어떤 자 그런 직업을 잡도록. 24명이 아니라 2400만 명이 재배치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인들이 그리고 millions of women 하면 수백만의 여성들이 African Americans 하면은 흑인들과 그리고 남미 계열의 자 미국인들이 found unprecedented opportunities in the workforce 하면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unprecedented 하면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직장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정식 미국인들 백인들 위주로 해서 군대를 다 가버리니까 자 직장에서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흑인들하고 남미 계열의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던 many others 많은 다른 사람들은 war bond를 구입했습니다. bond 채권이거든 채권 증권 비슷한 겁니다. 전쟁 채권을 구입했습니다. 자, 채권을 사면은 이제 그 현금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 채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약간의 어떤 이익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그 증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 채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돕기 위해서 finance the war 전쟁에 자 재정을 돕기 위해서 자 finance 하면은 뭐라 그럴까 금전적으로 지원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buying a war bond 전쟁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주게 되었습니다.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couldn't offer physical support 제공할 수 없는 자 신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노약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They too were a part of the effort. 그들 또한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공했습니다. 그 노력에, 자, 나라를 위한 노력에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for those who, 뭐 많은 사람들에게는 couldn't afford war bond, 전쟁 채권을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기여를 했습니다. By planting victory garden, 승리의 정원에 planting 함으로써, planting 하면은 뭐 나무를 심다 그런 거죠. 승리의 정원을 가꾸므로써 그들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 재배하면서 과일과 야채를 돕기 위해, 자, 줄이는 것을, 자, 그 burden of 무거운 짐이죠. 짐을 줄이는 걸 돕기 위해서 rationing의 짐을, 배급 제도의 짐을 줄일 수 있도록, 자, 야채 그리고 과일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이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세대, 이 당시 세대를 뭐라고, the greatest generation 하면은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인의 어떤 전쟁에 대한 희생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글이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Americans, 자, devoted effort, 헌신된 노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 이렇게 해서 학습지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세미